이거 진짜 싸게 샀다 우리.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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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어 왔어 왔어. 드디어 도착했어. 총 연장 19.3km. 둘레길 전라도 쪽 길동무 밥수건이요. 경상도부터는 이별이다. 사고가 낸 나타나지 마라. 빨리 와. 메뚜기 천지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밤이 깨도 있어. 얼마든지 잡던 거야. 사 코스 함양으로 넘어가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오도제라 오해하는 그곳 지안제다. 밀양 며느리가 둘레길 며느리 된 지 한 달. 그간 저 밀양 며느리 표지판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세상에 벌써 사 코스. 근데 이 길로 가면 진짜 좋은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가요. 반갑습니다. 둘레길 총 22구간 샛길 중 세 손가락에 드는 샛길이 바로 이곳에 있다. 두 짓하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샛길로 빠지게 됐다. 초반 20분 정도는 오르막을 타야 한다. 천왕봉과 칠선 계곡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허락된 곳은 선녀탄까지. 두지터로 가는 2인길. 왼쪽에선 칠선계곡 물소리가 동행한다. 서울내기 화영씨에겐 새로운 경험. 둘레길 며느리에겐 그리운 소리. 언니, 여기가 애 가락국가에 음식물 저장창고고 그 빨지산에 또 음식물 저장창고였어요.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들 이렇게 사이 흔하게. 우리 목욕하러 가요, 선녀탕에. 물 데쳐놓으세요. 선녀탕 문 대피났습니다. 네. 저 뭔지 아세요? 어?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쳐주지. 담배를 말리던 곳이야. 두지터가 유명한 이유, 칠선 계곡. 또 하나, 담배 건조창. 달 분화구 같다. 뽕. 냄새는 어때요? 말똥 냄새. 비싸요. 호두긴 호두인데 흑호두야. 흑호두. 며느리 웬만해선 절대 안 깨져요. 흑호두. 진짜 안 깨질까? 안 깨진다 했는데 하는 거. 이해했어요. 그 정도에서 깨져서 더 세게 해야 돼. 더 세게. 깼다. 대박 하나 쳤다. 깼다고 내가. 안 깨진다면서요. 연기 그 맛은 꽃이네. 맛있지. 언니 한 번 더 갈까? 맛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야채랑 어떤 풍경인가? 샛길로 빠져서 두지터를 맛보는데 두 시간이면 족하다. 빠져나오는 문은 요렇게 생겼다. 네, 최고 싸늘해요. 대답한다. 2.9km 왔네. 아니 저기다. 아니 잡아가진 않아 이제. 좋아요. 그래요. 몇 민인 건 알겠는데 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부천 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견 이장입니다.
어서 와 미랑 며느리. 여와 호두 받아. 고맙습니다. 다니면서 오방팔방 다 다니는 게 귀신 따라다니지 말라고. 이거 두 개씩 넣어갖고 다니면 귀신이 안 붙는데. 우리에게 필요해. 일로 가면은 구실학제가 있어. 뭘까? 구석에 있어서 구실학일까? 구실학 고개를 넘자마자 거짓말처럼 펼쳐지는 동강 풍경. 그리고 구실학의 마스코트 하루 강아지다. 사구간 최대 깔딱 고개의 재간둥이. 해바라기 씨가 총총총총총총총총 바뀌었네. 한여름을 보내고 색깔이 햇빛한테 다 뺏긴 것 같아. 자, 화려한 옷을 벗고 본연의 색깔? 발톱도 예쁘네. 며느님, 내 청담동 가면 나타나? 나타나지 마라. 둘레길 5구간 11.9km 중 이곳은 방곡마을이다. 동강 출발 2.5km면 만나는 첫마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같이 갈래요, 둘레길? 모르세요. 처음 뵈서 예쁩니다. 모른다 이거지. 이제 아시겠지? 노래를 하는 그 애 키우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개 키우고 사람 키우는 미령 며느리라고 있어요. 지리산 화가 이호신 화백. 어느 날 둘레길이 그림이 되기 시작했다. 없었으면 못 느낄 구석구석의 착한 움직임을 담았다. 미령 며느리의 길동무로 당처. 이야, 그 녀석 참 잘생겼네. 가을 내내 먹을 감만 보던 며느리. 먹을 수 없는 감이다. 4km 1시간. 처음 만난 인연에 재미가 붙고 길도 조금씩 경사가 붙는다. 그럼 어느 순간 슬럼프 지나갔네요. 길에 빠져들수록 한 줄 마음이 된다. 그려볼까? 화가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정수리다. 그리고 눈이다. 며느리는 노래가 아닌 또 하나의 예술을 만나고 있다. 짧게 짧게 좀 더 가까워진다. 수만 번의 눈 맞춤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 근데 화백님의 예술의 저수지는 어디예요? 그게 손발이 안 나오는 거야. 바로 그래야지 그 느낌이 나오는 거지. 다음 갈 곳은 쌍제다. 상사에서 쌍제까지는 2km. 거친 산기운. 빛이 자작자작 잠재운다. 무슨 알아요? 무슨 뭐예요? 이게요, 봄에 봄을 잘 알리는 생강나무라고 있어. 생강나무 아. 잎이 이렇게 가을 되면 이렇게 노래지는 거라. 아. 아! 이 노란 빛깔이 우리 장생강 빛깔이 같네. 아, 그래요? 그럼 난 생강 같은 여자. 서비스, 이 사람아. 네? 이거 좀 보게. 뭐요? 이거 좀 보아. 이게 상국이라는 것인데. 네. 요때가 아니면 이 상국을 볼 수가 없어요. 이때가 아니면요? 요때 변신하네. 그럼 여기 우리 장은주님을. 상국 연인을 만들려고. 생각에서 상국으로. 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와우. 우리 하혜님 여전 면 많이 울릴 스킨데. 앞으로 울리려고 하면 이제 준비. 장난 아니신데 이거. 열심히 해주고 이상한데. 이게 흘러가는 거야. 함께 그린 둘레길 총 정리. 우리 점점의 시간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뭉그레진다. 방곡 감나무, 상사 폭포, 생강에서 산구까지. 한나절 만에 한 계절을 담았다.
수철 입구까지 내려가야 해. 우리 이 길이 수철 입구라. 아, 잠시만 하신다 그랬잖아. 용사이소. 같이 한참 신나다가 갑작스런 안녕. 낯설고 섭하다. 길동무 떠나보내는 갈대 마음도 이처럼 헐거울까? 근데 쟤를 보려면 어떻게 나도 넘어져야 돼요? 어디로 가? 이쪽으로? 아하, 놀러 가라고. 알았어. 딴따단, 따따따단, 따따따단. 옛날 나침반이다. 이게 상가 표지석이구나. 지금 어디야 여기가 도대체? 우리 어디 밥 언제 줄 거야?